안녕하세요, 김세리예요. 11시에 병원에 와서 코로나 검사하고 여기는 선별병동입니다. 여기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병동에 있다가 6시쯤 결과가 나오는데 6시에 통합병동으로 입원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이전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를 이정 지금까지 제 열이 나서 가서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고 입원을 하려면 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입원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또 여러 번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검사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긴 하지만 이번에도 꼭 참고 한번 해보자, 코로나 검사 하자 딱 갔는데 아주 힘차게 선별진료소 안에 들어갔는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오늘 코로나 검사가 혀에도 짝대기 같은 거 집어넣고 콧구멍에도 샤 이렇게 길다란 걸 샤 쏘셔놨는데 지금도 지금 얼얼해요. 11시에 검사했는데 긴 한번 샥 했다가 샥 이렇게 이 정도 타이밍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샥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진짜 더 깊이 넣으시고 안에 넣어서 막 휘저으셔서 그 막대기를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움직이면 더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꼭 참았는데 와 진짜 안에서 너무 휘저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하고 나서 보통 한 1분이면 좀 괜찮아지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진짜 펑펑 눈이 빨개져가지고 콧물 계속 나고 그랬어요. 코로나 검사하고 이제 입원하기 전에 남편이랑 점심을 먹고 입원을 하러 갔는데 점심 먹으면서도 너무 아파서 점심 먹으면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계속 코 풀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말도 안 하고 너무 아파서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남편이 집에 가서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찔찔 짜는 거 이제 찔찔 안 짜냐면서 찡찡 안 짰냐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안 아파서 근데 아직 얼얼하긴 해요. 와 코로나 검사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에요. 이전엔 이 정도 안 아팠는데 진짜 3주 후에도 이제 또 항암 때문에 입원하기 전에 또 코로나 검사 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또 아플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했으니까 또 살만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7시 45분이에요. 아직 격리병동에 혼자 있어요. 여기가 다인실인데, 아까 옆에 환자분 있으셨는데 내려가시고 지금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봅니다. 항암은 조금 전에 다 했고요. 조금 전에 엑스레이도 찍고 왔기 때문에 결과 보고 교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한밤 자고 내일 퇴원할 것 같습니다.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언제나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늘도 문제 없겠죠? 원래 한 6시, 7시쯤에 격리병동에서 이제 일반 통합병동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아까 진짜 코로나 코 진짜 아팠어요. 진짜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코로나 검사 참을만 하다 그렇게 맨날 얘기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검사 맞으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그 검사도 이제 검사해주시는 선생님마다 다른가 봐요.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덜 아플 수도 있고 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 문제 없겠죠? 엑스레이 오늘 찍었는데 폐에 있는 암이 좀 줄어든 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궁금해요. 원래 엑스레이 상에서 워낙 폐에 있는 암이 큰 상태라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표가 탁 나거든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다른 데 몰라도 CT 안 찍어도 엑스레이는 표가 나기 때문에 아, 궁금합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어떨지. 좀 줄어들었을라나? 요양병원 가서 면역주사도 맞고, 몸 상태도 좀 좋게 만들어서 퇴원했는데, 괜찮을라나? 궁금합니다. 여기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제가 항암을 맞을 때마다, 그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3주 전에 항암 맞았을 때는, 열이 좀 많이 났었고, 그래서 항생제도 처방하고, 그 뒤로 응급실도 많이 가고, 배도 아프고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요양병원 갔다가 퇴원했잖아요. 오늘은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방금 항암하고 끝냈는데,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큰 어떤, 항암 있다고 큰 어떤 부작용도 없고요, 아직. 좋습니다. 이따가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결과 알려주시면 또 영상을 켜볼게요.
안녕.